TV 조선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의 매우 달달하고 과감한 종미나 제주로. 2탄이 공개된다. 지난 연애의 맛 16회 방송분에서 종미나 커플은 2019년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추운 날씨에도 오픈카를 만끽하는 엉뚱함 아름다운 귤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고 즐기는 알콩달콩함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꽁 유하는 애틋함을 펼쳐내며 한껏 깊이 있게 다가서는 순간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10일 오늘 방송될 연애의 맛에서는 김 종민의 흑심이 폭발하고 황미나의 밤샘 열정이 가동된 제주도에서의 첫날 밤이 펼쳐진다. 종민아 제주로드 2탄은 쌈을 사주느라 탄 건 먹지 말라고 걱정하느라 바쁜 김종민과 황미나의 흑돼지 먹방으로 시작됐던 상황. 그때 마침 종민 피셜 제주도 전문가인 절친 정준영이 김종민의 지원 사격을 위해 소환 제주도 일출 명소를 묻는 김종민에게 서쪽으로 가요라고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그러나 김종민은 아랑곳 없이 황미나 자랑을 시전하는 팔불출 종민의 면모를 발산했고 이에 정준영은 계속 해서 미나 씨를 찾는 모습으로 김종민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종민아 제주로드의 밤이 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김종민, 황미나는 어느새 애칭을 부르며 극강의 달달함을 드리웠다. 더욱이 미미와 종종이 연발되는 가운데 김종민은 여전히 황미나의 방에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터. 이후 김종민의 아찔한 샤워신과 박력 만발 스킨케어가 이어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황미나는 종늑대로 변신한 김종민의 마음도 모른 채 맥주와 함께 밤새도록 다른 것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불살랐던 상태. 스튜디오의 신지는 중독 증세라며 놀라워했고 MC 박나래는 밤새 저러고 있던 거냐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밤을 새버린 종민아 커플이 무사히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밤, 서로에 대한 애칭을 부르게 된 두 사람이 더욱 즐겁고 과감한 추억들을 쌓아 가게 된다라며 무엇보다 정준영의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든든한 지원사격,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 두 사람을 더욱 무르익게 만들었다. 연애의 결정을 이룰 종민아 제주로드 2탄의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10일 방송된 TV 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황미, 나 커플의 제주도 여행을 담았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우린 오후에 제주도에 사는 거 어때? 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준영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며 KBS의 1박 2일에 함께 출연 중인 정준영을 언급했다. 김종민은 정준영과 즉석 전화 연결까지 하며
제주도다. 미나랑 있다고 자랑하듯 알렸고 정준영은 놀랐다. 김 종민은 정준영과 황미나와 전화 연결까지 시켰다. 정준영은 미나 씨라고 황미나의 이름을 몇 차례 불렀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알겠어요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밤이 되자 숙소에 도착했다. 커플 잠옷을 입고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고 애칭을 부르며 달달한 연인의 모습을 이어갔다. 김종민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계속해 황미나를 부르며 옷을 하나씩 밖으로 집어던졌고 샤워 후 온 몸에 디로션을 바르는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있던 박나래 등을 폭소케 했다.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와 제주도 여행의 목적인 일출, 성산 일출봉을 기다렸다. 김종민이 뱅쇼와 담요 등을 준비해 미나에게 건넸다. 아쉽게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일출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있던 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김종민은 TV조선 예능 연애의 맛에 기상캐스터 황미나와 함께 출연 중이다. 두 사람은 달달하고 과감한 애정 스킨십으로 연일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장면이 방송에 당겨 훨씬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다른 예능에 출연한 김종민이 황미나와의 관계 추궁에 당황하는 반응을 보여 화제다. 김종민은 최근 방송된 해피선데이 1박 2일에서 김준호가 황님과 너와의 현재 진행형은 뭐야? 간단하게 얘기해봐라고 묻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신 김준호의 얼굴에 핫팩을 던지고 엉덩이에 니킥을 날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이용진은 조업보다 사랑을 택했다며 김종민을 더 난처하게 만들었고 김준호도 저런 리액션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종민은 미안하다고요 라고 말하며 김준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 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민과 황미나는 제주도에서 물회, 해물탕 등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국민학교 카페로 갔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분위기에 맞춰 짝꿍 이야기부터 좋아했던 아이 이야기까지 나눴다. 황미나의 유도신문에 김종민은 하나씩 답했다. 김종민은 해맑게 초등학교 5학년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다.
황미나는 남자들은 첫사랑 못 잊는다는 말 맞냐라고 물었다. 김종민은 난 원룸이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